향과 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을 표현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목자는 양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양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봉독한 말씀은 그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는 원하든 원치 않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낼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를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 절망의 골짜기에 목자 없는 양은 그 골짜기에서 병들거나 또 사나운 짐승이나 또 사나운 짐승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나타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목자가 함께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특별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그 양들을 건져내기도 하고 그 막대기를 통해서 사나운 짐승들을 내어 쫓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양들이 곁길로 갈 때에 그 막대기를 통해서 목자는 그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양은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 고통과 절망의 골짜기에서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만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날마다 날마다 바라보면서 또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